안녕하세요. 마이버거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. 최근에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해요. 원형새장은 앵무새의 정신건강에 나쁘다라는 말이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있다고 해요. 그 소문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일단 원형새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. 원형새장은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거나 또는 원형 전체적으로 공 모양의 동그란 새장을 말합니다. 아무래도 사각새장보다는 좀 약간 보기에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운치 있어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 용품이 아닌 단순히 장식품 목적으로 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새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원형새장은 좀 장식의 의미가 들어가서인지 애완조들보다는 길들지 않은 번식조나 관상조라고 하죠. 그렇게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새들을 키울 때 좀 더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모양이 동그랗다는 거를 제외하면 뭐 딱히 별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? 그냥 동그란 새장일 뿐이라는 거죠.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예나 지금이나 은근히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어떤 초보자가 새장을 사려고 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새장 저 새장 이야기를 하다가 원형 새장 이야기가 나오면 원형 새장은 앵무새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왜 정신건강에 안 좋은가요? 라고 되물으면 정작 본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. 뭐 그렇다더라 들은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책임감 부족한 대답을 할 뿐이죠. 대부분의 애조이는 사각형 새장을 쓰다 보니까 원형 새장이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원형 새장과 사각새장의 차이는 디자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새가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는 것만 보장되면 모양이 무슨 상관이겠어요? 따라서 원형이건 사각이건 새장의 모양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실제로 관찰했을 때도 그랬습니다. 근데 예외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새장을 스탠드나 뭐 고리 등에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채로 쓰는 경우인데요. 원형 새장은 그런 경우가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좀 이렇게 모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새가 움직일 때마다 뭐 어딘가로 폴짝폴짝 뛸 때마다 이렇게 새장이 흔들거린단 말이야.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성이란 게 있다 보니까 새가 움직임을 멈춰도 새장은 계속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새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계속되면 불안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. 물론 적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계속 지내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라고 학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물론 키워봐야 아는 거기도 하고 새장은 곧 새의 방인데 그 안락하게 쉬어야 될 방이 계속 흔들거린다면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.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새장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채로 키우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흔들거림 등의 그렇게 흔들리는 거 등의 불안한 요소가 계속되면 안 좋은 거는 원형새장이나 사각새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? 원형새장이라도 매달리는 거 없이 가만히 올려놓고 쓰는 거면 문제 없습니다. 때문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또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원형새장을 써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원형새장에서 키우셔도 문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새장을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새장을 어떻게 설치하냐 에 문제예요. 이렇게 단정짓는 건 정말 딱 봐도 근거가 아주 부족한 소리죠. 똑같은 새장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. 따라서 원형 새장 자체가 정신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은 헛소리라는 겁니다.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완조 커뮤니티가 헛소문과 가짜 지식들이 좀 유독 난무를 합니다.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 지식인이 됐건 인터넷 카페가 됐건 뭐 톡방 이런 데가 됐건 간에 어떠한 사육의 지식을 들었을 때 그 중에서 특히 그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의 지식을 들었을 경우 예를 들면 안 좋을 수 있어요,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등등의 어투로 끝나는 말들을 들었을 경우에 안 좋더라도 그게 왜 안 좋은지 어떤 원리가 있는 거지 등등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자체 필터링을 해야만 올바른 지식들을 최대한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오늘의 주제처럼 뭔가 의심이 가는 그런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내가 알아보기가 조금 귀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헛소리 제가 대신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